세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진짜 전주빈밤 맵은 맵이 넓기 때문에 역시 조선 네.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선택하는 모습. 이러면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심리전에서 밀리거든요. 두 번 다 초반에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배를 불릴 수 있을지 선택이 궁금하네요. 네. 여기서 야겔님 빡쳐가지고 훈련소를 더 먼저 짓고 출발할 수도 있어요. 훈련소 이러면 또 빌드 갈렸죠. 조선은 선본영인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. 네. 선본영 가고 상대가 초반하면 절대로 못 들거든요. 그렇죠. 아 농부 찍습니다. 이러면은 3분 도쿠의 냄새가 나죠. 전진 마료. 설마. 마료. 3분 도쿠 대 3본영. 3본영? 이거 3분 도쿠 대 3본영. 이거는 거의 뭐 3 넥서스 대 4드론 아닙니까? 솔직히 이거는 볼 필요가 없네요.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찰운만 따르면은 여기서 훈련소 빨리 짓고 적군같이요 지면 진짜 게임이 끝나요. 일단 일본은 지금 정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일단은 12시 쪽으로 먼저 가보나요? 아 웬? 어? 9시부터 가는 판단 창병. 이러면 두 번째 창병의 정찰 루트가 중요한데 대각선을 할 것 같은데요? 12시? 아 12시까지 그러면 아 거기 없으면 3시다 그런 네. 판단을 하나요? 정찰을 두 곳만 성공하면 되거든요. 그쵸. 조선은 이제 훈련소 올라가고. 어? 창병 꺾었어요. 아 이러면은 어차피 두 곳만 정찰하면 나머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3분 도크는 네.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만 확인되면 그냥 달리면 되거든요. 그쪽으로. 그쵸. 훈련소 일단 9시에 있는 창병은 없는 거 확인하면 바로 돌아와야죠. 네. 어 이거 약간 부대 지정 실수 같죠?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가는 모습. 네. 이거 아마 저 창병이랑 같은 부대에 있다가 실수로 돌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지금 12시에 먼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러면 약간 네. 실수 때문에 12시 없는 거 확인하겠죠. 사무라이가 그러면은 아 이거 여기 발견했네요. 발견했어요. 아 3본영? 이거 지금 흥분되죠. 빨리 이 경기 이길 수 있어요. 빨리 가야 돼 빨리. 네. 빨리 하면서 아 돌려서 빨리 가야 돼 지금. 그 따로 가도 되거든요. 그쵸. 조선은 방앗간 올라가고 있어요. 네, 아무래도 두 개는 절대 못 막아요 이거. 이거 지금 절대로 거의 뭐 망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사무라이 봤으면 이거 당장 했지. 아 사무라이 보면은 네. 어 지금 고급 선수는 아. 난죽택 해도 인정합니다. 이거는 지금 경험상 거의 못 막는다는 걸 알 것 같은데요. 과연 어떻게 할지. 맞아요. 지금 방앗간에서 쌀 먹을 때가 아니에요. 예, 설마 찌르기겠지 하겠죠? 하지만 뒤에 누가 있어요? 찌르겠지? 찌르기인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한 번도 봅니다. 와... 이거는 싸울 필요 없네. 아 이거는 이제 되겠는데요, 이거는? 이거 망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 이거는 없죠. 아 전주 비빔밥이니까 나 습관 먹어야지 하다가 배가 째지는 그림. 훈련소부터 치겠죠. 네. 빌드 싸움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확실히 이제 전주 비빔밥 맵이 후반 맵이라서 오히려 이런 빌드를 선택하는 그림이 자주 나와요. 역으로 찌르기. 네. 야 이건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아 지지. 이러면은 한 경기 따라가면서 2대1로 다시 한 경기 따라갑니다. 영예결로 아 그래도 이번 경기들은 뭐 4경기까지 아 3경기를 넘어서 4경기 5경기까지 갈 것 같네요. 그쵸.